안녕하십니까. 마포투데이 이지연입니다. 마포구는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 대량 발생 등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구민들에게 신속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해 시행합니다. 이로써 기간 중 지정 및 당직 진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. 유한솔 기자가 안내해 드립니다. 마포구는 추석 연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해 기간 중 시행합니다. 이는 응급환자 대량 발생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응급환자 및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연휴 중 신속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우선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보건소에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이 설치돼 연휴 중 진료 가능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 안내를 맡게 되며 추석 당일인 8일에는 보건소 1층 진료실에서 내원 환자 대상 진료가 실시됩니다. 또 연휴 기간 중 야간 공휴일 지정 진료기관인 SMC 정형외과와 합정연세 365의원, 신촌연세병원에서 일반 진료 및 응급 진료에 나설 예정이며 그외 13개 당직 의료기관과 77개 휴일 지킴이 약국이 지정 운영됩니다.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외에 응급의료 포털 이젠을 통해서도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잘 숙지하고 이용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.